이제 이어질 경기는 800m 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거리 경기네요. 800m 경기. 자, 중장거리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고 800m 경기. 좀 400m와는 또 다른 그런 작전이 필요한 어려운 종목 중에 또 하나로 꼽혀지죠. 그렇습니다. 800m는 이제 중거리 종목이죠. 네. 중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단거리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자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네 명의 선수밖에 출전하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페이스 안배를 잘해서 잘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800m 여자 대학부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결승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자 대학부 경기에 이어서 800m는 남자 초등부 또 여자 초등부 결승전도 이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800m는 일단은 뭐 자신의 이 레인이 정해져 있지 않죠? 네, 80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요즘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400m를 연장해서 달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리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되죠. 네. 그래서 서로 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그 규정이 120m까지는 세퍼레이드 코스, 즉 네. 자기 코스를 달려주고요. 120m를 지난 다음부터 이제 오픈 코스를 이어지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 자리 싸움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기인데 오늘은 이제 4명의 선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리 싸움보다는 본인의 페이스 조절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문에서 가장 좋은 부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경희대 재학 시절에 김혜영 선수가 세운 기록이었죠. 1992년에 세운 아, 기록이죠. 벌써 옛날이네요. 네. 그때 당시에 2분 6초 3구를 김혜영 선수가 뛰었거든요. 네, 대단한 엄청난 기록이었죠.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의 20년째 깨지지 않고 있어요. 20년이 넘었네요. 네. 자, 지금 이 곤충도시 클린 예천이라는 이 간판이 보이고 있는데 광고판이 예천에 좀 유독 이 곤충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숙소 근처에서도 이좀 새로운 곤충들을 많이 좀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곤충 생태원이 있고요. 네. 저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주 준비가 잘돼 있더라고요. 네. 자, 김혜영 선수 1992년에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에 세운 2시간 6분 39초가 여자 대학부 부별 신기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은 여자 중학교부에서 지난번에 그 최지연 선수라고 또 새로운 스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최지연 선수 기억하시죠? 예. 당시 그 저기 저 12초 이사를 뛴 최지연 선수. 네. 그 선수의 어머니입니다. 아. 김혜영 그 당시에 그 그렇군요. 800m 기록을 수립했던 아무래도 엄마의 유전자가 네. 최지연 선수를 피는 못 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스타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중계방송 때문에 이곳 예천에 와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어제와 그저께는 상당히 날씨가 좋았고요. 이 주변에 나무도 많고, 이곳이 또이 소백산이 가까이에 있고, 이 경북의 이 산지 지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환경이 상당히 수려하더라고요. 아, 조금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천 하면은 먹거리,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게 좋다겠잖아요. 네. 선수들 오늘 기록이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트랙 달리는 선수들이나 필드 선수들은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고 쌀쌀해지면은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에 경기력에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네. 저들도 지금 중계방송하면서 많이 춥잖아요. 네. 이 선수들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체온 보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잘못하면 부상으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예천이 뭐 그동안 뭐 용궁순대, 뭐 네. 사과 이런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상의 고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예천이요. 오늘 그 점심 식사를 김학동 군수와 같이 했는데, 김학동 군수가 점심하면서 하신 말씀이, 육상의 도시로 이 예천군에서 완전히 지금 저 굳어져서, 네, 2년에 이제 아시아 주니어 대회도 열리고 있지만은, 예천을 육상의 메카로 아주 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800m 여자 대학부 결승전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의 김리경 선수.
성결대학교의 김민정 선수, 자 그리고 충북대학교의 김지원 선수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미대의 이우진 선수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그 종별 육상 선수권대회 때 뛰었던 선수들이 얼굴이 지금 보이는데, 네. 지금 저 사례 있는 김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그때 획득했고요. 예. 그리고 김지원 선수 올해인이죠. 그때 동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예. 종별 선수권대회 때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자기 코스만 달리게 되죠. 예. 이제 120m까지 예, 지난 다음에 오픈 코스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일단 곡선주로에 지나자마자 이제 이 오픈 코스로 접어들고 네. 있습니다. 자 구미대 이우진 선수가 가장 앞에 나서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일단 두 바퀴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우진 선수 가장 앞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종목이 바로 이 800m. 일단 뭐 이우진 선수가 지금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해서 이대로 경기가 뭐 끝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초반이기 때문에요. 네. 자, 스피드가 마지막 스피드가 부족한 선수는 초반부터 빠르게 달리는 작전을 구사를 하겠죠. 아. 그리고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은 있군요. 팀만 따라오다가 네. 100m를 남겨놓고 스퍼트를 하는 선수가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 800m는 중거리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단거리와 장거리의 이 묘미를 좀 합쳐놓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구미대 이우진 선수 중간에 레이스를 포기합니다. 자, 세 명의 선수로 압축이 됐죠. 네. 자, 이제는 세 명의 선수 충북대 김비경 선수가 이제 선두입니다. 그리고 김지원, 김민정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순서인데요. 자, 충북대 선수들 지금 두 명이 앞에 가서 지금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김리경 현재 선두, 그 뒤는 김지원. 자, 그리고 그 뒤에 성결대 김민정 선수가 421번 달고 3위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는 200m죠. 네. 자, 이제 한 바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거리 이제 곡선주로 이제는 결승선이 이 곡선주로를 지나며 눈앞에 보이거든요. 자 김지원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죠. 충북대학교 김지원 현재 선두입니다. 자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는 김지원 힘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원 충북대학교의 김지원 자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지원 자 더욱더 속도가 올라가면서 중국대학교의 김지원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김리경 같은 학교. 예. 그리고 동메달은 성결대학교 김민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북대학교가 금메달, 은메달을 다 가져가네요. 예. 자 충북대학교 오늘 겹경사인데요. 김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종별 육상 선수권대회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네. 아 그동안 이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 많은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김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메달 색깔은 계속해서 바뀌게 마련이고요. 아 구미대학교의 이우진 선수는 좀 아쉽네요 오늘. 네. 자 150m를 남겨놓고 지금 김지원 선수가 네.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을 보았고요. 예. 월등하죠. 김지원 선수의 금메달은요. 예. 사실 중거리 종목은 이렇게 힘을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폭발시키는 묘미가 또 있네요. 이제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 이제 그런 작전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대학교부 800m 결승전 함께 하셨고요.